안녕하세요, 꾸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저희 집 안방에 이 조명 스위치 앞에 있어요. 이 스위치가 보게 되면 지금 아파트가 한 10년 정도 넘으면서 많이 낡았어요. 이게 망가지고, 그리고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안방에 있는 게 방범도 되고, 그 다음 취침, 기상, 이 시간 조절도 다 해갖고 등이 그 세팅한 만큼 그 세팅한 시간에 움직이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안방에 리모컨이 있는데 이 리모컨으로 이렇게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 센서가 망가져서 이 가까이선 되지만 지금 밑에서 지금 내가 누르고 있는데 작동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랑 똑같은 스위치를 하나 구입을 했고요. 이걸 구입해서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그래서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구입했기 때문에 이거를 새 걸로 교체하고, 그 교체하는 장면과, 그리고 간단하게 이 안에 내부의 형식과, 그리고 작동하는 그 작동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작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되는 게, 전기 차단기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차단기를 내리겠습니다. 자, 차단기 내릴게요. 지금 차단기 앞에 있고요. 차단기는 아파트에 이런 단자함이 있어요. 이런 단자함 열어보시게 되면 이렇게 단자함 전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간단한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 메인 전원, 전체 전원을 내릴 수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전등, 전열, 대용량 이렇게 써 있어요. 우선 간단하게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거는 전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등만 내리면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올릴 때는 요거를 다시 한번 끝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전등은 이렇게 내려주면, 자,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려도 되고. 근데 지금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는 이거 누르면 누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전열이라고 있는데, 전열은 벽 단자에 있는 전기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곳이고요. 전열은 내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이 벽에 있는 전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다음 대용량을 끌어쓰는 데를 이야기하는 거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베란다 쪽에 에어컨 전용 전기 차단기가 있습니다. 메인 전기를 끌 때는 이 전체를 하고. 자, 지금 제가 아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전등을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자, 이 전등을 내리겠습니다. 차단기를 내려서 지금 이쪽에 보면 전기가 약하게 나오고 불빛 같은 게 지금 사라졌어요. 지금 이거를 분해하려고 했는데 차단기를 내려야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분해에 앞서 지금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뚜껑은 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 밑단에 보게 되면 홈이 있어요. 홈. 이 밑에 홈이 있는데 이 홈에 넣으시고 여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볼트 두 개를 풀어주시면 돼요. 풀어주시면 되고, 지금 풀리게 되면은 여기 전기선 세 가닥이 있어요. 세 가닥. 지금 보시게 되면은 깜정, 파랑, 노랑이 있는데, 이 깜정 같은 경우는 수입 그 등의 1번 채널이라고 보시게 되면, 이거는 파랑 2번 채널, 그리고 이 노랑은 공통으로 쓰는 거예요.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이 전기는 양쪽으로 하나만 꽂으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로서 가운데 세팅되어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분리를 시킬게요. 분리시킬 때는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혹시 차단기에 전기를 내렸어서 혹시 안전을 생각해서 여기 종이 테이프로 일자 드라이버를 이렇게 감싸 놨어요. 왜냐면 이 주변에서 혹시 작업하다가 쇼트 날 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차단기를 내렸기 때문에 전기는 흐르지 않습니다.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누르고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누르고 빼주시고 해주시면 돼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이 제품은 뭐 아까 제가 이 고장난 거에 비해서 뭐 생긴 건 비슷하고 홈도 비슷해서 제가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존에 있는 기상, 뭐 취침, 방범 이런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위치도 1채널, 2채널 동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제가 구입했고요. 요거를 지금 벽에 달고 난 다음에 작동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뒤를 보시게 되면 약간 공통이라고 했잖아요. 이 노란색은 공통, 파란색과 깜장색은 채널의 1번,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2번, 여기도 1번, 2번 생긴 게 똑같습니다. 여기 그래프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결합하겠습니다. 꽂고 난 다음에 제가 드라이브를 조이겠습니다. 그리고 꽂았습니다. 다시 아까 내렸던 차단기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체 작업이 끝났고 다시 전등에 내렸던 차단기를 올리겠습니다. 차단기를 다시 올릴게요. 지금 차단기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차단기를 올렸고요. 차단기 올리고 보시게 되면 이거 시간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스위치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리고 이거 역시 리모컨이 있는데 지금 제가 구매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우선 여기에 손상되어 있던 거, 과거에 손상되어 있던 것도 있지만 이 리모컨은 이거는 멀리서도 다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뒤에서 리모컨 조절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리모컨이 작동이 잘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리모컨 같은 경우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TV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저희 방에 TV를 보고 있는데 이 TV로도 리모컨을 조절했어요. 보세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이거 세팅하는 방법, 다른 거는 뭐 기본적인 세팅은 전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세팅하는 게 신기한 게 지금 보시게 되면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1번 누르면 여기 1번 세팅된 거예요. 자, 1번 눌렀고 일단 2번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제가 2번, 1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번 3번으로 바꿀게요. 자, 3번. 3번 스위치도 이렇게 스위치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다음에 리모컨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제가 고장난 저희 조명 스위치를 교체를 완료했고요. 지금 리모컨을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상 조명 스위치 교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